망신. 그 망신살 들어보셨죠, 그죠? 예, 망신살. 그 망신살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져요. 예, 망신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뭐, 흔히 하는 말로 쪽팔린다 이거죠. 근데 쪽팔려도 좋은 사이란 뜻이에요. 예, 쪽팔려도 좋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망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가리워져 있어야 좋을 것들이 밖으로 튀어나와서 수습을 하기에 굉장히 난감한 상태. 그게 뭐냐면 망신살이 쫙 뻗쳤다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소위 이제 공직생활이나 뭐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게 뭐냐면 그냥 뭐 그래 배를 그렇게 아주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걸 좀 덮어두면 그냥 별 문제 없을 것을 끄집어내는 바람에 누군가가 또 뭐 자신이 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끄집어내는 바람에 어떻게 해요? 구설이 따르고 말 그대로 얼굴이 팔리고 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게 망신살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처녀총각은 망신살이 좋아요. 망신살 운이 오면은 예, 우리가 노인들은 망신살 운을 만나면 신체적으로 보여주기 싫은 곳을 자꾸 보여줘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망신살이 오면은 보통 이제 병원 출입을 하게 되고 자꾸 뭐냐면은 병원에 가면 그죠 뭐 진찰 받으려면 옷도 벗어야 되고 그죠 또 아픈 곳을 이렇게 들이내밀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망신살이라고 봐요. 예. 근데 이렇게 이제 옷도 벗고 그냥 보여주기 싫은데 보여주는데 서로 즐거운 게 있다니까요. 그게 처녀총각이 서로 좋아가지고 막 그죠 아이 예. 보여줄게 이러면서 이게 망신살이어서 망신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예, 덮어두어야 좋은 것들이 그것이 이제 뭐 정신적인 어떤 내용도 될 수 있고 그 비밀이죠 그죠 아이 비밀 같은 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이런 작용이거든요. 예, 비밀 같은 거 도저히 이제 막 이렇게 근데 그걸 편안하게 털어놓을 수 있다는 사이는 어떻게 해요? 편안하고 만만한 사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 여기가 할아버지 격이라면 미가 그 다음에 또 묘가 한 삼촌 격쯤 된다면 이 자리는 뭐냐면 큰 언니쯤 되는 거예요, 큰 언니. 예. 큰 언니나 뭐 사촌 뭐 형제 정도 그래서 아이고 좀 도와줘라 내가 사실은 이렇거든 하면서 그 자기가 그 좀 남들한테 좀 부끄러운 거죠 예. 말하기 싫은 그래서 이번에 내가 좀 한 잔을 좀 빨고 그냥 기리다 보니까 이 카드가 그죠 지금 자만하면 빵꾸가 날 판이다 예. 그러니까 그거 좀 빨리 좀 메워줘라 예. 근데 그런 어떤 그 방향으로 활용되는 게 바로 이 망신살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비록 큰 돈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다급할 때 굉장히 중요한 돈이잖아요. 그죠? 그 다급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을 내가 속에 있는 마음이나 이런 걸 털어놓고 내가 득을 볼 수 있는 그죠? 득을 볼 수 있는 어떤 인간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방향이 이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가면 말 그대로 꼭 좋은 인연이라기 보다는 이제 득을 보는 인자가 많은 방향이 되는 것이고. 그럼 득 보는 인자가 많은 이 방향을, 이쪽에 방향이 있는 사람들하고 원수로 삼으면 어떻게 돼요? 원수로 삼으면? 잘 된다 아니면은 시달린다? 그렇죠. 시달리겠죠. 왜? 내가 가진 에너지보다 상대방이 가진 에너지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형님한테 밑보이면 어떻게 돼요? 예. 할아버지한테 밑보이면. 예. 그 다음에, 예. 뭐, 하다못해, 뭐, 왕언니, 큰언니라도. 예. 그죠? 그래서, 예. 밑보이면 오히려 굉장히 내가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머리 아프고 할 수 있지만, 내가 가서 이렇게, 예. 부탁을 하고, 고개 숙이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덕을 많이 볼 수 있는 인연이 그 지역에 머물러 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걸 정말로 한번 잘 한번, 그러니까 각디별로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각디별로 정리를 해보면, 자, 신자진생은 어느 방향? 한칸 위니까, 그죠? 해, 묘, 미. 방향이죠, 그죠? 방. 방우 아시죠? 방우. 예, 사투리긴 합니다만, 방위, 그죠? 방위.
자, 그 다음에 사유축은, 잠깐만. 사유축은, 뱀닭 소띠는 어느 방향으로? 신자진 방향. 자,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건 아까 이게 할아버지, 삼촌, 언니, 그죠? 예. 대충 기운이나 양의 차이를 본다면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자, 내가 뱀띠다. 자, 뱀띠가 어디를 해? 내가 뭔가, 예, 부탁을 하고 도움을 받고 뭔가 큰 꿈을 이루려고 하면 어디로 가서 인연을 찾아야? 어디에서 인연을 찾아야 되면 신자진이죠, 그죠? 그래서 돈이 급히 필요하면 어디로 연락해라? 서남간으로 연락해라. 그 서남간 지역에 머무르고 있는 누군가가, 그죠? 누군가한테 이렇게, 뭐, 하여튼 아는 사람이든, 뭐, 나이가 들었든, 어쨌든, 젊은 사람이든 간에 연락을 해보면, 그 정도는 쉽게 융통을 해주고 도와준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좀 더 큰 목돈을, 그죠? 예. 목돈을 부탁해야 될 때는 정북쪽. 예. 그 다음에, 예, 진짜 큰 돈을 부탁해야 된다. 진짜 큰 돈을 부탁할 때는 오히려 동남간. 이 지역으로 연락을 해보라.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유축 다음에, 예, 인오술. 범, 말, 개띠. 개띠는 어디요? 뱀, 사유축 방향이 되겠죠, 그죠? 사유축 방향, 사유축 방향. 그 다음에, 범, 말, 개띠는 범띠는, 사사가 뭐냐면 망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남쪽에 이렇게 착 연락하면, 진짜로 이건 여러분 써보면 이게 귀신 장난처럼 잘 맞아요. 예, 연락을 딱 해보면. 돈 200만 원만 빌려줘라. 이렇게 빨리 좀 빌려줘라. 이러면 금방 보내줘. 예. 그 망신방향이 그렇게 활용자되 그러면 그때 뭐예요? 빌려달라면 왜 이렇게 할 거잖아요. 왜 할 때 내가 좀 말하기 싫은 걸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망신살이 작용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예, 망신살에 해당하는. 첫 글자는 망신살.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육해. 그 다음에 천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망신살 사실은, 하, 내가 어저께 있지. 뭐 이래 해가지고. 말하지 마라! 이러면서, 예. 그렇게 하면서 융통하게 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사방. 그 다음에 좀 더 큰 건 유. 그 다음에 축. 이렇게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인오술 다음에 해묘미. 자, 돼지, 토끼, 예, 양은. 돼지, 토끼, 양은 어디에, 어느 방향이 되죠? 예. 인오술이 되죠. 인오술. 인, 예, 오, 술. 방향으로 찾아가라. 이면서 방향으로 찾아가서 부탁하면 인 방향 어디예요? 동북간, 그 다음에 정남쪽, 그 다음에 서북간, 서북간으로 가면 된다는 거죠. 보통요, 이제 운의 흐름이 자기가 어떤 살면서 운의 흐름이 쭉 좀 좋아지잖아요. 좋아질 때 자기가 이제 나는 난 저 동네 가서 큰 집 짓고 살아야지 하는 그 방향이 어디냐면 바로 이 방향이에요. 이 천살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원숭이지 용띠는 보통 자기가 앞으로 먼 훗날에 좀 큰 뭔가 돈을 벌면 가고 싶은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면 미방이에요. 미방. 서남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사유축생들은 어느 방향? 동남간 쪽에 자기 목표. 그러니까 이 천살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떤 중요하고 다루기 어려운 건데 이제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 좀 이렇게 벌리고 하면 뭐부터 장만해요? 집을 장만하잖아요. 그럼 집 장만을 하는데 그 집 중에서 좀 크고 좋은 집. 예, 좋아, 나는 자주 최종적으로 이런 집을 지을 거야. 이렇게 마음 먹고 정하는 방향은 대체로 이쪽 지역과 거의 부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남간 지역이 되고 범말 개띠는 어디예요? 자기가 머물러 있던 공간에서 동북간 지역에 뭔가 목표의 주거가 있다. 그 다음에 돼지토끼 양띠는 서북간. 예, 그쪽으로 뭔가 이사를 가려고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어찌됐건 뭔가 극복하기 어려운 강한 에너지가 모여있는 방향이 이런 어떤 자기보다 한 등급 위죠, 그죠?
예, 원리 아시겠죠? 예, 원리를 모르시겠으면 자기 것만 외우세요, 그냥. 자기 것만, 예, 내가 배에 닭띠다. 뭐 닭띠면 사유축은 어디예요? 신자진 방에 승부가 나니까 단판 승부는 어느 쪽? 선한간. 단판 승부는 선한간. 그 다음에 그런대로 그런대로 좀 재미를 많이 볼 수 있는 방향은 예, 북쪽. 그죠? 그 다음에 예, 최종적으로 내가 큰 어떤 부탁이나 도움받을 수 있는 존재는 어느 쪽? 동남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 이제 인연을 찾아놨을 때에는 어느 방향을 이용해라. 이런 방향을 이용해라. 근데 운이 나쁠 때는요. 가서 그냥 욕만 듣고 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운이 내가 너무 나쁘면, 그죠? 내가 받아 먹을 수 있는 운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부잣집 앞에, 부잣집에 가서 대문 찬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 돈이 생겨요. 그건 아니죠, 그죠? 내가 운이 너무 나쁠 때에는, 예, 도리어 저쪽에 가서 욕만 얻어먹고, 그냥 너는 인생을 그래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예, 핀잔을 듣기도 하는데, 대체로 내가 이렇게, 내가 매달리는 모양. 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그죠? 저 자세로 내가 부탁드리면 형님 그룹한테 간 거니까, 그죠? 예,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좋은 인연이라는 것은 이제 일단 득보는 인연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죠. 사실은 득보는 인연이 좋은 거 아닙니까? 예. 그죠? 내가 퍼주는 인연이 좋은 인연이에요. 물론 내가 좀 보폐 풀고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좀 도움 달라고 하는 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그래도 인생이란 뭐예요? 오라가라, 뭐냐면 이 입은 어떻게 생겼어요? 가만히 있어도 살아가요. 계속 먹어야 돼요. 예. 계속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게 어디선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아니래도. 예. 그룹 형분한테 뭐 이렇게. 그렇죠. 이제 이게 조금 방향이 아니라도, 실제로 띠도 그대로 적용해서 쓰셔도 좋아요. 그렇죠. 예. 원숭이 짓띠, 용띠가 돼지, 토끼, 양띠의, 양의 방향이나 그런 띠의 사람을 찾아도, 띠의 사람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방향과 띠를 그대로 써도 좋아요. 예. 방향, 또 띠. 띠를 찾아서 부탁을 하면 그 사람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그 사람이 최소한, 예, 달이나 역할을 해줄 수 있든지, 예, 아니면 기본적인 것을 도움을 주든지 하는 어떤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 요 방향을 이렇게 잘 활용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예, 뭐 몇몇 없습니다만, 이런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쭉 쓰는 분이 있습니다만, 예, 정말로 이게 귀신처럼 이렇게 잘 맞는 경우가 아마 허다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막 돈이 다급해서 우리가 우리 상담을 하러 온 분 중에 이렇게, 하, 선생님 돈을 좀 구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은, 예, 예를 들어서 뱀, 닭, 소떼가 물으러 왔다 그러면 일단 주변에 가족이나 주변에 원숭이, 쥐, 용띠가 있느냐. 그죠? 띠로서 쓸 수 있다 했죠, 그죠? 띠로서. 그러니까, 예, 띠로서도 쓸 수 있는 있느냐를 물어서 일단 그 띠한테 연락을 해봐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뭔가 누군가 인연을 만나서, 그죠? 아이고 이러면서 그동안 못 찾아뵈 죄송합니다. 이러면 제가 처지가 이런데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방향을 정할 때에는 바로 신자진 방향으로 가라. 그래서 작은 돈을 구한다면 어느 방향? 그쪽이 서남간, 그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뭐 규모도 있고 상당히 좀 이제 볼륨이 되는 그런 어떤 그 재물을 구한다면 정북 쪽. 예. 그 다음에, 예, 뭐 진짜 큰 돈을 부탁할 때, 그때는, 예, 동남간. 예.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얼척이 없거나, 뭔가 좀 크게 뭔가 감당을 해야 될 때, 그때 뭐예요? 하는 게 뭐예요? 아이고, 할배요. 아주, 그죠? 아이고, 할배요. 그죠? 기억납니까? 예, 잊어버렸어요. 예. 아이고, 할배요. 그죠? 할배라고 해서 정말로 내가 감당하기에 뭔가 어려운 큰 일이나 그런 걸 만들어내는 어떤 그 존재로서 우리가 그냥 흔히 언어적 습관으로서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 뭐예요? 그 아이고, 삼촌도 있죠? 그죠? 예. 아이고, 삼촌, 아이고, CMA도 있던 얘기던데.
정말로 피곤한 피곤했니? 아이고 시미야. 그러면 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다음 우리 저희 형님 아닙니까? 형님이라서 형님, 그죠? 그래서 득볼 일이 그 많이 발생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걸 잘 활용을 해보세요. 보통 이제 이런 어떤 구조나 모양은 그 여자 입장에 봤을 때는 대체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어떤 패턴일 때에 대체로 이게 바람직한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예, 원숭이 쥐 용띠의 여인이 예, 득을 보는 멋진 남자를 하나 내가 만나고 싶다. 그죠? 멋진 남자 만나고 싶으면은 예, 띠의 그룹으로 본단 말이에요. 일단 돼지, 토끼, 양띠를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중매를 한다든지 뭐 선을 본다든지 이렇게 중매를 어떤지 해서 만나보는 것이 뭐예요? 내가 득볼 일이 많겠죠, 그죠? 예, 득볼 일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예, 해묘미 방 중에서 대체로 예, 득을 좀 오랫도록 볼 수 있는 존재는 가장 에너지가 많은 쪽이 이쪽이라 했죠, 그죠? 예. 득을 다 보기는 보는데 제가 에너지가 많은 쪽이니까 이 미 쪽으로, 미 방향이면 자, 원숭이띠 여인이 이제 시집이 가고 싶다. 근데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 이거예요.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으면 어느 쪽에서 주로 찾아야 돼요? 예. 예. 선안간으로 그쪽에 있는, 예. 사람, 그쪽에 사람이 남자가 있어도 돼요. 그쪽에 실제로 주거를 하든지 그쪽에서 뭔가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아니면은 선안간이나 위 사람이나 중매자. 예. 중매를 해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해준 사람이 인연을 보통 열어주는 어떤 모양새가 나보다 어떻게 해요? 잘난 구석이 많고 유능하고 그죠? 이런 어떤 존재들을 대체로 다리를 놓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이렇게 결혼이 이루어진 경우 보면 대체로 큰 불만은 없이 살아요. 예. 큰 불만 없이. 예. 답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일단 뭐냐면 득볼 일이 많으니까 아 여보 이러면서 예쁜 짓 하면 또 내가 득볼 일이 있는 거예요. 방향도 되고 띠도 되고 사람도 되고. 그렇죠. 방향도 되고 띠도 되고. 예. 방향도 되고 띠도 되고. 그래서 어쨌든 나보다 잘난 구석이 있든지 유능한 면이 있든지 한 뭐 하다못해 뭐 어쨌든 무슨 뭐 능력이 뭐 어떤 내가 못 가진 능력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존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부분에 관해서 내가 어쨌든 도움을 받고 득을 볼 수 있는 관계니까 나를 자꾸 시켜먹어서 불만스럽지만 그죠? 형님이 동생처럼 그죠? 좀 부려먹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가 득 볼 일이 많으니까 그 정도 불편함은 충분히 감수할 수 있고 또 그런 모양으로 가더라도 우리 가정 형식에 크게 문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근데 거꾸로 된 경우 이런 게 이제 피곤한 거예요. 거꾸로 된 경우는 뭐냐면, 거꾸로는 어느 쪽, 미 말고 반대편 방향으로 가면 되겠죠, 그죠? 반대편 방향으로 가서, 예, 원숭이 쥐 용띠가 축방에서 온 사람, 그죠? 축방에서 온 사람은 그룹이 한 그룹 아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그룹 아래에 있는 사람을 만나 살아간다는 것은, 예, 예쁘게 단장을 하고 와서 내가, 야 인물만 봤다, 이거죠. 인물이 너무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예? 아니면 멋이 있어서 했는데 그죠? 우리 어드모로 갈 때는 화장을 해요 안 해요? 까칠하게 가요? 뭐 이게 좀 예쁘게 꾸며가지고 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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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뭐예요? 단장을 해야 그죠? 옷 잘 입은 거지가 어떻게 해요? 예. 잘 얻어먹는다 그죠? 그래서 대체로 단장을 하게 해도 예의를 차리잖아요 그죠? 부탁을 하러 가는 입장이니까 뭐 얼굴 안 꾸미면 행동이라도 꾸미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 꾸며진 모양을 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부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짝이 된단 말이에요. 딴 거 하나도 안 보고, 키 크고 얼굴 잘생긴 게 그것만 하나 보고, 시집 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에너지가, 내가 가진 에너지가 앞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 내가 기대해서 뭔가 득을 보려고 하니까, 뭐 장사, 뭐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장사를 해도 뭐가 하는 게 막 왔다래 갔다래 시원찮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돼요? 내가 나서서 거들게 되잖아요. 내가 뭔가 능력이든 이런 게 더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불만스러운
예, 결혼 환경이 잘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남자 입장에서는 볼 때는, 남자 입장에서 볼 때는 거꾸로가, 이쪽 방향은 뭐예요? 이제 여자를 얻는다고 생각한다면은 어떻게 해요? 나보다 너무 잘나고 유능하고 막 이런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처덕은 볼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죠?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예. 그 감당을 잘 못하겠죠. 그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피곤함과 부담을 안고, 덕은 보지만 피곤하다. 아, 이런 어떤 모양이 되기 때문에, 남자는 오히려 거꾸로 에너지가 자기보다 조금 약한 곳. 그죠? 차라리 만 해가지고. 그죠? 예. 내를 좀 도와라. 네, 거들어라. 이런 어떤 방향이 되니까, 오히려 이쪽에는, 이쪽이 이제 뭐냐면 반한살 방향이라 하거든요. 천살 반대 방향의 반한살이라는 것인데, 그 이제 반대 방향으로 차라리 혼담을 넣고 사람을 찾으면, 오히려 좀 쉽게 그냥 짝이 지어질 수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게 사실은 그 요새 막 노총각들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그부터 좀 어떻게 좀 짝 좀 지어달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 많이 오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그 기본적인 어떤 조건을 맞춰볼 만한 방향으로서 이걸 제시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혼인으로 연결되는 사람들과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혼인으로 연결된 사람들은 이 조건이 잘 맞으면요, 거의 불만 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그래도 뭐 내가 좀 더 남자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좀 더 에너지가 많다. 그러니까 막 시끄럽다 따라온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가 리드를 해나가고, 그죠? 그 다음에 여자 입장에서 볼 때는 막 하요 막 부려서 자꾸 피곤한데 그래도 이것저것 챙겨주는 거 보면 막 그래도 아이고 막 살만하다 이런 관계가 설정되는 거죠. 그런 관계가. 그래서 그런 관계의 그 설정이 결국은 그 비교적 그 원만한 인연으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보다 더 나은 어떤 그 방향이나 에너지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득볼 일이 많다는 것은 소위 그게 좋은 인연이라는 거죠. 누구시 이러면서 자기는 진짜 좋은 인연이다.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야, 너는 진짜 피곤한 인연이다. 그죠? 근데 인생이란 뭐냐? 어차피 득과 실이 어느 정도는 기울어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걸 이렇게, 우리가 에너지의 득실이 결국은 그 압력차가 발생해 있으니까 어느 쪽을 득보는 그런 과정을 어차피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기왕이면 뭐예요? 이렇게 자기가 가진 에너지보다 상대방이 가진 에너지나 기운이나 이런 게 더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띠로서 선택하거나 찾거나 또 방향으로서 찾아다닐 때, 그때 좋은 인연이, 나한테는 일단 좋은 인연이도, 상대방은 피곤한 인연일지라도, 그죠? 나한테는 좋은 인연이 되는 거니까, 요걸 가지고 잘 활용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걸 배우자 짝짓기도 마찬가지, 여러 면에 같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은 일단 막, 찾는 부분에서만 집중하고, 다음 시간에 또 개인적인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